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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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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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아, 이거 숨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아, 2층에 거기를 가야 되나 봐. 메이로맨 여러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헝거 아파트 아파트 마을 아파트 마을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한글 정발의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큰 기대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이런 그래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내가 또 평가가 안 좋은데 나는 또 재밌게 즐긴 게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평가 하나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안 돼. 나한테는 또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10분 뒤. 야, 이 개같은 게임, 이 색다른 게임, 이 색적인 녀석. 돼지야? 돼지가 살고 있어? 아파트에? 아, 그렇구나. 저 녀석은 플레임. 아, 내가 거울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의 모습을 까먹. 에이와 티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 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응? 오우. 오우. 으. 뭐 한 거지? 어? 어, 여기 숨어 있었네? 돼지가? 어머.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돼지도 드래그해서 끌어내리는 거구나. 이 키. 오. 이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왼쪽으로. 안녕. 헐, 설마. 어디까지 끌고 와? 여기에다가? 오, 묶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돼지고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한치의 그 각색이 없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돼지한테 약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W키? 근데 아까 뭔 얘기할, 아니, 아까 누가 왔어? 어떤 여자가 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4층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층인데? 아, 얘가 접수원이구나. 와우, 근데 상태가 음식이야. 도시락인가봐. 도시락을 도살장 아저씨한테 시키네요. 의외로 가면 벗으면 굉장히 후덕하고 인자한 인상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겨먹은 건물 구조가 있다고 돼있지? 계단이 뭐야. 뭐야 이거? 이 사람 뭐야? 어이없어. 아이고, 이거 놔요. 여러분들 도시락 아닙니다, 이거. 아, 좀 놀라고. 아이씨, 정육점 아저씨. 오, 열일하네. 도시락 냄새가 정말 끝내주나봐요, 이게. 생긴 것도 계속 오랫동안 보니까 도사장 아저씨.
걷는 것도 귀여워요, 지금. 다리만 아장아장 걷고 있죠? 오! 나 방금!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로 어, 문이 있네, 이 키 눌러서 들어가볼까? 했는데 회피했어. 뭐야, 여기는? 큐, 응? 응? 뭐, 실이 있대요? 네. 그렇군요. 드디어 4층이다. 어? 그러고 보니까 위에 있던 상자를 전달해줬구나. 오케이. 401호 것도 사라졌고. 402호. 어? 뭐야, 402호 거는 없잖아? 402호 아저씨. Leave. 떠나라고 써있는데? 더 가까이 못 가네. 까비. 목욕하는 거 훔쳐볼 수 있었는데. 403. 404호. 405호. 경고 표시가 써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도살장 아저씨는 무조건 도시락 잘 갖다준다. 알겠나. 아,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이때까지 도살장 아저씨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큐를 누르면 봅니다. 무료 음식과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이 아니라 프리룸이네요? 숙박까지 무료예요? 어떻게 이런 미친 서비스. 탭키를 누르면은 인벤토리가 열립니다. 오케이. 아, 거의 자원봉사급이네. 시설 좀 안 좋은 것쯤이야.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무료라는데. 아, 근데 파리가 좀 꼬여있는 거는 많이 비위생적이긴 하다, 지금 보니까. 아줌마, 여기 좀 봐주세요. 무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점점점점. 402호실 열쇠. 탭키를 통해서 확인. 402호네요. 오케이. 언제 402호까지 걸어가냐. 바닥에 손이 잡아당겨도 무료라서 괜춘. 아, 맞아. 아, 무료면 감지덕지지. 야, 이런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다는데. 그, 어, 뭐냐, 잠자리 없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얼마나 천국이겠어. 뭐야. 이건 뭐지, 근데? 뭘 집었어? 고기? 와, 음식 상태도 진짜 깔끔하네. 근데 지금 남긴 거야? 지금 저희 백 몇 호실이야, 저기. 이분은 누? 고기를 달래요. 줬어요. 맛있어요? 뭐야? 저분 열쇠를 가지고 있네? 방금 주우신 게 무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쳤잖아요, 퀄리티. 근데 다른 분이 뺏어갔죠? 가스도 좀 새는 것 같긴 한데, 어,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야. 어, 뭐야? 뭐야? 어? 방금 게임 오버된 거예요? 체크포인트까지 갓겜이잖아, 이거.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방금 전에 똥겜의 냄새가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요? 어, 방금 전까진 괜찮았는데, 어, 이거 아닌데. 스멜이 갑자기 확, 씨, 막. 못 들어가고. 왜 점점점? 어, 지금이야.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아이템?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어? 이번엔 그림이 떨어지네요? 그래, 그림이 좀 흉흉하게 생기긴 했지. 하지만 무료라고?
뒤에서 나 쳐다본다. 아, 이게 창가에 있으면은 나를 잡는구나. 어두울 때 가야 돼, 어두울 때. 아, 저 친구도 사람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게임.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인범도 사람이다.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갓게임. 어두운 곳에만 가야 되지만 그래도 숙박시설은 무료이기 때문에 갓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구요. 회전반이 맛이 갔는데 이거 열면 죽겠죠? 지금 전기 막 스파크 미친듯이 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열어봅시다. 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오케이. 빨간색은 뭐야, 이거 한 바퀴 돌고 있네? 빨간색으로. 오케이. 파란색은 또 파란색으로 가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니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여기 끊겨 있구나. 됐네. 내려. 굿! 손님이 숙박시설까지 수리를 해야 되지만 무료니까. 뭐야 방금? 방금 뭐하는 거지? 눈부시다고? 아, 아침 햇살이 너무 눈부시죠? 햇볕까지 잘 드는 곳이잖아. 여기 장소가 아주 풍수지리가 지린다고. 이키 여기다 가방을, 짐을 풀고. 불 나갔어요? 괜찮아요, 무료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밀 수 있네? 왜 미는 거지, 이거? 몰라. 왜 미는 거야, 이거? 왜 당기는 거야? 왜 있는 거야? 문을 열고. 여기 화장실. 아, 전구를 가르려고! 전구를 어떻게 가라, 근데. 어, 됐다, 됐다. 지가 알아서 하네. 수리 중. 창가에서도 경비 아저씨가 돌아다니고 있죠? 캬씨. 보안까지 철저한 갓겜. 완벽해요. 불 껐다가, 켰다가. 오케이. 완벽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 방문이 살짝 열려있던 그 방이 여기군요. 잘 먹고 떠납니다 라는 그 메시지죠? 정말 푹 쉬다 갑니다 라는 그 뭐라고 해? 방명록. 방명록을 화장실에다가. 뭐야 이 사진은. 왜 보여주는 건데. 어? 잠깐만, 근데 저거 뭔가 있네? 뒤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사진으로 바꿔서! 호텔에 있는 사진은 당연히 내 걸로 바꿔야지. 묵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야죠, 그죠? 아, 미치겠다, 이 게임. 좋아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달리실 수 있어요. 왼쪽에서 약간 리듬 타고 있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플레임 TV를 많이 봤나? 약간 리듬신 강림하신 것 같거든요, 저분. 와우,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스피드 차이가 약간 약 0.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어? 오, 여기에서 내려갈 수도 있네? 특이하네요. 아, 계단이 이게. 어? 뭐야, 쟤. 무슨 짓이니? 괜찮아, 여긴 무료니까. 어? 어? 웰컴. 어? 뭐야, 이거 스토리였어, 이번엔. 고정과제를 달성함, 웰컴. 뭐야, 그리고 아까 나를 잡은 애가 얘가 아니었어? 얘는 되게 천연덕스럽게
아, 잡기 전에 정육점 아저씨 시점. 그럴 수도. 아까 방금 전에 두더지가, 이 친구, 돌아다니는데? 잡았어. 이 자식이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녀. 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식재료면 식재료답게, 어? 맛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몇 마리야, 친구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가야지. 뭐야? 아, 고기가 총 3덩이가 필요하다고 했지. 오케이. 고기 3덩이 추가요. 됐지? 이제 안 나오겠지? 또 나오는데? 이거 버그야? 또 나옴? 아, 이걸 수리해야 우리 음식인데 되는구나. 아낌없이 식재료를 통째로 요리하는 우리의 정육점 아저씨는 최고입니다. 저희가 구멍이 지금 뚫려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눈치가 없었네. 수리도구를 어디, 뭐야. 야, 저건 좀 징그러운데? 근데 커버를 쳐줄 수 없는 외형인데요, 저거? 씨, 호텔, 무료 호텔에 저런 게 기어다닌다고 하면은 나 바로 뛰쳐나올 것 같은데? 무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어어? 뭐냐고, 저거? 아, 숙박객이시구나. 이게 들어갈 수 있네. 딸이었어? 딸아, 왜 울고 있니? 딸아,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놀아주지 못해서 울고 있니? 딸아, 저녁거리만 만들고 와. 아빠가 놀아줄게. 조금만 기다렸다고. 아빠가 이렇게 커다란 구미행도 사줬잖니? 조금만 혼자 놀고 있어. 수리도구가 어디 있을까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동선이 좀 많이 안 좋다. 길어. 뭐야? 방금 고기 넣은 거 지금 적용된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네. 와, 안방도 있고. 여보, 내 수리도구 못 봤어요? 유혹하는 거야, 지금? 오늘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자, 이거야? 하지만 유혹을 이겨내지. 우리들의 정육점 아저씨는. 아, 여기구나. 호텔 경영이 더 급하기 때문이야. 나무 판자. 이거랑 망치. 수리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네. 자, 호텔 경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기는 실타래가 있네요. 판자 하나로? 노노노. 판자 두 개. 지금 판자 두개 들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뭔가 묶여있는데 이거 뭐예요? 사람은 아니겠지? 아, 미처 풀지 못한 하나의 예술 작품. 예술품을 아직 개봉하지 않았나봐요. 공구실을, 뭐야! 언제 왔어? 402호실에 음식 갖다 달래. 아, 미안해. 이거 수리 먼저 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 참, 내 402호실에 아까 사람이 없었는데 언제 들어오신 거요? 에헤. 여기가 도살장이구나. 나의 작업실. 좋았어, 좋았어. 아, 저 쥐들이 고기를 훔쳐간 거구나. 아, 말주머니에서 고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표시가 쥐들이 고기를 훔쳐간 거였네. 아, 또 음식 바로 만들었죠? 이거 약간 공포게임 아니고, 진짜 호텔 경영 타이쿤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바로 4층으로. 진행 속도 빠르고. 왜 이래. 또 숙면 취하라고 음식에다가 살짝
수면제도 넣어주셨나봐요. 자면 되는 건가? Bleed purple 100 bonus 10. 왜 이래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어? 이제 이 안에 숨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건가? 소파 안에도 숨을 수 있네? 이분들도 소파객인가요? 어? 생각해보니까 아까 나 잡혔잖아, 누군가한테. 그죠? 아, 아까 호텔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정육점 주인이 방에다가 데려다 드린 거구나. 길 잃으면 에스코트까지 해드리는 서비스. 미쳤구요. 앞으로 내 롤모델은 저 정육점 주인이야. 이쁜 아내까지 있잖아? 아내와 딸. 지금 정육점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감동 먹어가지고 숙박객이 또 주인 아저씨 딸까지 달래주러 왔잖아. 흰형이 없어요. 엄마가 뺏어갔어요. 그만 노르래요. 아, 아까 방문에다가 낙서했던 그 장소에 인형을 두고 가셨나봐요. 뭐야 이거. 쓰레기통에도 숨을 수가 있네. 1층 주인 아주머니 안 계시고 시계에도 숨을 수 있어요 혹시? 어, 지하 1층인데? 여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볼까? 주인 아저씨, 딸내미가 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지? 에이? 지금 고기를 훔친 거야? 에? 여기 와서 몰래 식재료를 지금 빼돌리고 있다고? 생고기를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건가? 아, 홈은 아이방이에요. 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3층이네. 어이구, 잡혔다. 길을 잃으셨군요. 하고. 방에다 데려다 줬어. 겁나 착해. 아니면 처음부턴가? 이거? 뭐야 어어 숨 고른다. 이게 왜 이동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지? 아, 배경 저 검은색 질척질척한 거 저기는 뛰면은 이동 속도 느려지는구나. 그리고 계단은 뛰는 거랑 걷는 거랑 이동 속도 차이가 없네요. 스태미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단에선 뛰지 않도록 하고요. 어? 뭐야? 저 앞에 뭐? 어? 나 잡혔어. 잉?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는구나. 도살장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니까. 다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머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인데
저 아저씨 아까 나한테 고기 달라고 했던 그 아저씨잖아. 지금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저분. 열쇠 보이네 바지에. 들어갔어? 나도 얼떨결에 들어왔어. 엎드리고 있어? 아! 아이쿠! 그냥 돌아가면 되나? 어? 아,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컸나봐. 아. 그냥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읍시다. 느낌표가 뜰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바로 뒤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죠. 도전과제를 달성함. 더 럴커. 원래 칼도 장인의 솜씨라면은 저렇게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칼질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요리를 해오셨기에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 열쇠를 얻었으니 가면 되겠죠. 달려. 무엇? 엇. 무엇? 3초 준다. 빨리 가라. 헛. 숨었다. 아, 들켰다. 눈 표시가 있을 때는 숨으면 안 되나봐. 네, 형. 형,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계단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갑니다, 가요. 아, 형, 왜 이렇게 빨라요? 형! 형! 반대로 가죠, 반대로. 아, 왠지 여기로 가면 게임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오, 쉣, 유 마더파더! 언제 쫓아왔어? 소름 끼치게. 아, 제발. 좋아. 못 봤어, 못 봤어. 오, 저기 뒤진다. 와, 샅샅이 뒤진다. 아, 이거 진짜 그냥 랜덤이네. 제발, 제발 여기 뒤지지 마세요. 제발. 와, 됐다. 야, 캐비넷에 숨으면 안 돼. 진짜 엄청 꼼꼼하다. 와, 나 소름 돋았잖아. 오셨는데? 어, 숨었어 나. 제발 캐비넷은 안 뒤지. 아니, 캐비넷만 아니면. 아, 뒤지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부디 쓰레기통. 나 발견했어. 숨었어. 제발 그냥 넘어가줘. 제발 부탁이야. 나 이 게임 하고 싶어. 나 이 게임 너무 하고 싶어요. 고마워. 숨어! 좋아! 어, 저쪽을 찾아보네? 좋아. 여긴 안 찾아보겠지? 저기 찾아봤으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야!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움직여지는데요? 캐비넷 안에서 움직여지는데요? 보자. 오, 오, 오. 아, 야, 캐비넷에 숨어야 되네.
아, 무조건 캐비넷에 숨으면 안전하네요. 답은 캐비닛이다. 우리 정말 커다란 걸 깨달았어. 얘 왜 안 와? 나가도 되는 건가? 왜 안 오지? 안 온다. 이대로 쭉 가자. 2층 가즈아. 잠깐만요. 들킨 것 같은데요? 제발. 제발. 아모레 파티. 어, 됐다. 아! 아! 와, 야, 아, 야, 뒤지는 속도. 와, 씨. 저거, 씨, 페이크 쳤어. 와, 그냥 지나가는 듯 하면서 갑자기 그냥 반대쪽 쳐다보네. 와, 씨. 좋아요. 나 이제 하는 방법 완벽하게 알았어. 나 진짜 완벽하게 알았어. 이보다 완벽할 순 없어. 기대하라고. 내가 엔딩 보여줄게. 이 게임 엔딩 보여줄게. 가즈아 엔딩 우. 좋아요. 바로 3층 갑니다잉. 온다 온다. 열어. 들어가. 됐고. 됐고. 가고. 나오고. 마의 구간을 드디어 통과한다. 이제 4층이다! 설마 4층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들켰는데? 괜찮아, 우리에겐 캐비넷이 있어. 방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는 척 하면 되잖아. 설마 손님 방까지 쫓아올까? 애초에 나는 왜 쫓기고 있는 거지?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한 기괴한 벽들이 나 따라와가지고 어이쿠? 하고 쫓기다가 지하까지 내려왔다가 열쇠를 얻었구나. 잠깐만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아, 이거 숨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아, 2층에 거기를 가야 되나봐. 아, 3층이네. 아, 잠깐만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이유가 저 아이의 인형을 찾아주기 위해서? 3층이죠? 여길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아직 그 보장이 안 돼. 저기가 바로 열릴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일단은 숨고 제가 가고 나면 돌아가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열쇠 어디 열쇠야? 이 열쇠 어디 열쇠인지도 몰라? 어, 태그가 있네. 태그가 있어. 403호였어. 들켰어! 403호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들어왔어요! 이게 뭐하는 곳일까?
아, 나 속옷 잡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 하는 건데? 아, 지하실이 있네? 어? 여긴 뭐야? 그냥 완전 비밀방이네? 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 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어떻게? 잠깐만,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얘 집이잖아? 도살장 아저씨 집인데요? 나갔을 때 안방에 들어가서 뭔가 뒤질 수 있을 것 같아. What you gonna do? 설마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은 아니죠? 어, 역시 세이브 개념이야.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쳤는데 세이브가 개념이라. 설마 그건가?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 제가 나가고 내가 내려오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옌병. 일단 여기에 나오면은 바로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행히도.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나가지지도 않고 내가 여기를 나갈 수도 없어. 다시 내가 뭘 놓친 건 없는데. 애초에 놓쳤어도 놓쳤으면 여기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어? 6253이라고 옷장에 적혀있네요? 보여요? 6253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지금. 안 보여 이게? 이 숫자가 안 보인다고? 6 2 5 3 6253 어쨌거나 숫자 전 보이니까 6 2 5 3 도전과제를 달성한 피어싱 아이? 와 여긴 또 뭐야? 어? 인형 얻었다. 아 결론은 인형을 얻기 위해서 이 짓 한 게 맞네. 생판 남인 딸한테 딸도 아니.. 어? 안 내려가죠. 너 왜 걷는 모션이 사라졌니? 배고파서 뛸 수가 없대 이제. 뭐야? 어? 헐. 아이고 걸렸다. 여기 왼쪽에서 나오는구나. 바로 오른쪽으로 뛰어야겠다. 여기 병동이었나봐요. 아이고 온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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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리로 가면 안 돼.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반대로 가야지 내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 아저씨가 지나갔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게요. 배고파서 못 뛴다더니 지금은 또 잘 뛰네. 이게 어찌된 일이요? 3층. 하, 여자의 방에 들어가기 진짜 너무 힘들다. 뭐야, 여긴 왜 들어와? 실.
아, 이걸로 조합? 쉬프트를 눌러서 인형을 고치는 건가요? 와, 자, 정성 애졌다.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네. 우연의 일치. 정말 우연으로 발견한 건데 잘 됐어요. 아, 수바라시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완벽했죠? 오케이. 2층. 2층이 코앞이에요. 좋아, 좋아. 아이야, 기다려라. 아빠 대신에. 오빠가 지금 달려갈게. 오빠가야로. 핫! 아이야, 인형 갖고 왔어. 오빠가 인형 갖고 왔어. 목숨 걸고 갔다 왔어. 자, 인형이야. 끝났어? 이게 엔딩이에요? 오 마이 갓! 이게 보스전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었던 거구나! 그리고 아이는 인형을 받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무서워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내가 바느질을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며. 와, 근데 진짜 이거 어떡하냐. 와, 역시 스팀의 평가는 100% 믿어야 된다. 평가가 복합적이다? 바로 걸러야 된다.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절대망겜. 어? 어? 뒤에 칼! 뒤에 칼! 야, 주인공아. 저 엄마 같은데? 애가 인형 가지고 너무 놀아가지고 내가 뺏어서 다른 데다 숨겨놨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숙박객 주제에 지금 너무 주제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딸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관여를 할 수가 있죠? 아저씨가 주인공 못 잡으니까 엔딩에 아줌마가 딸내미 미끼로 직접 나선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시노 스튜디오. 자, 처음 도입부 분위기에 너무 압도당해서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복합적이었지만 기대를 좀 가져볼만 하다 라고 말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임이었습니다. 헝거 아파트먼트. 아, 정말 충격과 공포였다. 너무 재밌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